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제가 선택한 숨은 맛집은 공주 정안에 있는 정안골 양푼이 동태찌개로 당장 달려왔습니다. 동태찌개, 뭐 코다리찜, 그리고 멸치회 무침 등등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 맛집인데요. 우리 사모님께서 요리 실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마침 우리 어머니 집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. 네, 포장 또한 가능하고요. 이 동태찌개 드셔보시면은 한번 오고 안 온 손님들 없습니다. 한번 오시고 다 단골이 되는 그런 신기하면서 매력 있는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제가 동태찌개 먹었는데 국물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요. 비린내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밑반찬도 정말 정갈하게 나오고 다 사모님이 직접 담그신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, 멸치회 무침이 별미 메뉴인데 멸치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서 직접 공수해서 잡아온 멸치를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멸치의 무침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족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약 주문도 가능하고요. 우리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마침 우리 어머니처럼 대해주시니까 꼭 한번 지나가다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숨어있는 맛집, 물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